배웠냐, 그러니까 뭐 교재상에 또 알려주고 싶은 내용은 현재 완료 시제가 어떤 형태로 표현된다라는 거 정도. have 플러스 pp 됐습니까? 기본적인 거. 근데 거기다가 뭐 not을 집어넣어서 부정문 만들고 싶으면 haven't pp 또는 뭐 hasn't pp 이런 거 한다 같고요. 묻고 싶으면 주어, 주격, 인칭, 대명사 앞으로. 주격, 인칭, 대명사는 뭐 I나 U나 He, She, They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거 앞으로 Have나 Has를 앞으로 보내서 Has he gone to England? 한번 뭔 뜻이에요? Has he gone to England? 한번 뭔 뜻이에요? 그렇죠. 그는 영국으로 가버려서 그 결과 현재 여기에 없고 영국으로 가고 있는 중이거나 또는 영국에 있냐? 맞다. 해석이 길죠. 우리말의 현재 완료 시제가 엄밀하게 얘기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현재와 과거를 동시에,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표현할 3문장 가지고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말에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런 시제가 없고요. 근데 현재와 과거를 한꺼번에 얘기한다를 그냥 그게 말이 기니까 선생님이 짧게 뭐라 그랬냐. 시간에 덩어리적 표현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에는 약간 느낌이 다른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고, 그게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으로 과거와 현재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했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하나씩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 용법에 대해서 왜뭐 중국 출장 가래 갑자기? 아니야, 난또뭐 중요한 건지 알았네 그렇게. 자, 그래서 완료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했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보면요. 요약해서 좀 적어놨습니다. 시간이 없고 새로운 학생이 있기 때문에 요약본으로 좀 적어놨는데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전번에 이제 설명할 때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게 이제 현재와 과거와 현재를 어떤 덩어리적 표현이라는데, 이거를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름 붙인 거예요. 이것도 완료적이다, 경험적이다, 계속적이다, 결과적이다라는 것도 일본 사람들이 이름 붙인 거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좀 하기에는, 그래서 우리 사람, 여러분들 한국 학생들한테 맞게 제가 바꿔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완료적 용법의 특징은 뭐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먼저 어떤 행동을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는 그 행동이 완료됐다라는 의미를 전달할 때 쓰는 게 현재 완료의 네 가지 용법 중에서 완료적 용법이라고 했었고요. 근데 그 느낌을 뭐 기대했던 것보다 더 일찍 완료했니라고 묻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뭐라고 묻겠어요? 벌써? 이러겠죠. 벌써는 영어로 뭐였더라? 그렇죠. Yet 이러죠.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하면 너 벌써 너 숙제 끝냈니?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Including workbooks? 워크북 포함해서? 둘레둘레 하고 있네요. 그래서 yet 들었으면 벌써 완료했냐 물어보는 거니까, 벌써 완료했냐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완료적인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방금 전에 워크북도 끝냈냐라고 물어봤더니 동원이가 No, I haven't finished it yet. 그러죠. 그래서 아직 아니다는 뭐라고요? Not blah blah yet 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yet이 두 가지 뜻이 있다. 여러분들 이제 고1이 되면 yet이 세 가지 뜻이 있다라는 걸 배우게 될 거고요. 지금까지 뭐 고등학생 되기 전까지는 yet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은 yet 벌써? 라는 뜻이 있고 not yet 하면 아직 아니다. 아직이란 뜻이겠죠. yet 뜻만 얘기하면. 아직 이란 뜻도 있고 벌써 이란 뜻도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완료적인 느낌으로 야 벌써 다 했지 라는 뜻은 뭐가 뭐였더라 이건 영어로 ready였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뭐야 저이 학생 맨날 숙제 안 해오는 이 학생한테 저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이라고 물어봤더니 도원이가 여유를 막 Yes, I have already finished it. 아, 벌써 다 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earlier than expected. 기대보다 더 일찍. 예, 선생님,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일찍 끝내버렸어. 이런 느낌일 때 already가 들어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어떤 냄새가 난다? 완료적인 냄새가 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막 숙제 벌써 끝내.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이라고 물어봤는데 막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막 이렇게 했다. I have just finished. 방금 완료했으면 부사. 여기 써놨는 뭐 yet, not yet, already, just는 전부 다 같은 시, 같은 품사입니다. 전부 다 무슨 시들이야 이거? 어째시 부사들이죠.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완료적인 용법은 이러한 부사들과 함께 사용되면 완료적인 냄새가 경험적인 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뭐 결과도 좀 결과적인 느낌도 좀 있긴 한데 그것보다 완료적인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할수 있고 여러분들이 현재 완료 시제 최종 목표는 여러분들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걸 우리가 마무리하고 나면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 첫 번째, 우리말과 좀 다른 이상한 시제적인 표현, 시간적인 표현, 어떤 동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보고 시제라고 했어요. 어떤 방법, 그게 뭐 현재 그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이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중일 때 배웠던 거. 어떤 행동을 과거에 하고 있는 중이었으면 과거 진행형, 그런 것들을 시제라고 한다 했어. 단순 현재 시제, 단순 미래 시제, 뭐 단순 과거 시제,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여기까지 중1 때 배웠고 이제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인 우리말에 없는 시제 현재 완료를 배운다고 했죠. 이러한 어찌시 부사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 A부터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호는 이미 그녀에게 전화를 했다. 그러니까 이미가 써 있으니까 이건 뭘까? 이거 영어로 뭘까? 이런데. 수호가 이미 그녀에게 전화를 했으면 이거 지우고 뭘 써도 똑같은 뜻이야. 그렇죠. 이거랑 똑같은 얘기죠. 이미 벌써 했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이미는 뭡니까? 야, 이미 전화했다나 벌써 전화했다나 똑같은 얘기 아니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다? 수호 has already called he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 중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already가 있죠. 그러면 뭐라고 물어봤길래 이렇게 대답하는 걸까? 우리말로는 수호는 이미 그녀에게 전화를 했니? 라고 물어봤겠죠. 그렇죠. 그러면 성모야, 이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니? 오케이. Has 수호 Ready? Called her. 오케이. 그래서 지우 동의하십니까? 동의 못하겠어? 그럼 네 의견은 뭔데? 그래서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아이고 미안. 이게 맞죠. Has Suho called her yet? 이라고 벌써? 이미? 전화했냐? 라고 물어봤는데 무슨 already야 already는 Has Suho called her yet? 이라고 물어봤더니 벌써 이미 전화했냐? 라고 물어봤더니 한참 전에 벌써 전화하는 행동을 완료했으니까 그래서 벌써 yet? 이라고 물어봤는데 네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일찍 벌써 이미 예전역에 다 해버렸지 할 때는 부사 뭐가 주로 사용된다? already가 사용되고 already의 위치는 누가 들어갈 위치예요 이거? 그렇죠 not 들어갈 위치죠 그러니까 무슨 부사랑 같은 위치를 공유합니까? 빈도 부사랑 같은 위치를 공유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already의 위치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has already, have already, pp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그다음에 eb라고 써 있네. 그것만 또 보이지. 그다음 계속해서 칼질하겠습니다. 칼질은 어떻게 하는 거다? 문장의 뜻을 쭉 살펴보고 문장에게 몇 가지 질문한다. 뭐뭐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물론 이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경우 조금 긴 질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크게 봤을 때 여섯 가지 질문을 한다고 했죠 폴은 지금 막 모형 비행기를 만들었다 이거 막 이렇게 자르고 막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막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하면 돼요 띄어쓰기 한 대마다 자르는 게 아니라겠어.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하고 한다 했죠. 첫 번째 제일 먼저 누가가 보이죠. 누가? 우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가 보이죠. 어떻게? 막그 다음에 무엇을이 보이죠. 그
다음에 하다시가 보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폴이 지금 막 모형기의 비행기를 만들었으면 뭐라고 표현하겠다? 폴 has just made a model plane, airplan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earlier than expected야, short time before야. short time before 했듯이 just고, 우리말로 short time before를 해석하면 짧은 시간 전에니까, 우리말로 지금 막 방금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이 만드는 행동을, 폴이 만드는 행동을 방금 전에 완료했다. 됐습니까? 그럼 뭐라고 물어봤길래 이렇게 될까, 성모야? 예. Has Paul made a model airplane yet? 다른 의견입니까? No. 위치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Has Paul just made a model airplane? 오케이. 그래서 요거 뜻을 써볼게. 그러면 Has Paul made a airplane modern airplane yet? 뜻은 예, 이렇게 묻는 거고 Has Paul just made a modern airplane? 뜻은 이거겠죠? 그래서 답은 어느 거겠다? 이거죠, 아이고. 이거죠, 이거. 됐습니까? 야, 벌써 만들었어? 그랬는데? 아, 방금 만들었어. 이해가 안 됩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써 완료했는지 물어보는 거야. 벌써 완료했는지. 벌써 완료했냐라고 물어봤는데. 됐습니까? 어쨌든 아직 만들고 있는 건지 지금은 다 만들어서 비행기를 갖고 올수 있는 상태가 된 건지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한참 전에 만든 건 아니고 한참 전에 이미 벌써 완료한 건 아니고 방금 완료했으니까 이제 갖고 올수 있어. 이미 벌써 완료했던 방금 전에 만든 행동을 완료했던 어쨌든 둘다 지금은 모형 비행기 갖고 올수 있는 거야 아닌 거야 현재는 갖고 올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벌써 만들었냐? 방금 만들었어. 됐습니까? 도헌 의견은 좋아요. 물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문법적으로는 벌써 만들었니? 했더니 방금 다 만들었다. 그래서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Has Paul made a model airplane yet? 했더니 방금 만들었으니까 뭐라고 대답하고 있다? He had just made a model airplane. 방금 전에 다 만들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내 남동생이 벌써 그의 숙제를 다 했대요. My brother. 안만 길어봤자 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되겠다? My brother has already done his homework 하면 되겠죠. My brother has already done his homework. 됐습니까? 오케이, 잠시만요. 한 선배가 없다. 뭐였어? 선배들 무서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의 특징적인 건 이미 벌써 다 했죠. 그러면 너희 남동생은 벌써 숙제 다 했니? 이제는 될것 같은, 이제 눈치 챘을 것 같은데? 민준, 너의 브라더는 이미 벌써 숙제를 다 했니?라고 묻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Has your brother done his homework yet?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벌써 다 했어. 됐습니까? 자, 그런데 뭐 이거 지금은 설명하지 말자. 고1 때 되면은 Has your brother already done his homework라는 표현도 하기는 하는데 조금 다른 느낌이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건 물어보는 문장에서는 예시 표준이야. 됐습니까? Has your brother done his homework yet? 벌써 다 끝냈니? Yes, he has already done his homework. 그 다음 계속해서
뭐 칼질 할 필요도 아 합시다. 그렇죠. 나는 막 엽서 쓰는 것을 끝마쳤다. 누가 어떻게 지금 방금 무엇을 오케이 여기서 자르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엽서 쓰는 것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이거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엽서 쓰는 것을 그랬고요. 그다음에 맞췄다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I have just finished writing the postcard 하고 되겠죠. 왜다 대문자야? 아, 참 바쁜데 말이야. I have just finished writing the postcard 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길래 이렇게 대답하는 거라고요? Have you finished writing the postcard yet? 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이죠. 넌 벌써 끝냈니?는 영어는 누가 공부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Have you finished writing the postcard yet? 이라고 물어봤더니 방금 끝냈으니까 I have just finished writing a postcard 라고 대답하는 그런 대화를 만들 수도 있겠다. 자, 선생님이 추가로 질문한 게 있죠. 자, 뭐 글씨를 쓰다라는 표현의 동사는 뭔데? write이죠. 그럼 쓰다를 쓰는 것 만드는 방법. 여러분들 중1 때몇 가지 배웠어? 두 가지. 뭐하고 뭐? 그렇죠. to write. 됐습니까? 쓰다는 write인데 to write은 몇 가지 뜻이라고요? 쓰는 것, 쓰기 위하여, 쓰기 위한, 써서 이네 가지 뜻이 될수 있는데 그 중에 쓰는 것이란 뜻이 있으니까 to write 가능하겠고 또 다른 방법은 writing이 되면 writing이 가지고 있는 뜻은 이번엔 몇 가지 뭐하고 뭐 쓰는 중인 하고 쓰는 것 쓰는 중인은 여러분들이 현재 완료 학교 선생님들한테 아이 참 미안 현재 완료는 현재 분사라는 이름으로 현재 진행형 만든다 할때 1학기 때 배웠던 거고요. 그 다음에 쓰는 것 2번 뜻인 쓰는 중인 말고 쓰는 것 이란 뜻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 2학기 때 동명사라는 문법으로 배웠을 때 그게 이게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 됐을 때를 보고 문법적 명칭은 동명사라 했습니다. 어쨌든 내가 궁금한 건 어차피 쓰다를 쓰는 것 하면 되니까 I have just finished to write the postcard 이렇게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질문인데요. 그래서 동원아 되니 안 되니? I have just finished to write the postcard. 된다 안 된다? 라이팅 빼고 라이팅 자리에다 to write the postcard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궁금합니다. 왜안 되는데? 뜻이 어떻게 돼요? 달라. 뜻이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져? 아이 해브 저스트 피니시드 투 라이트 어 포스트카드. 아,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 뭐라고 말을 못 하면 그건 모른다는 얘기지, 뭐. 그렇죠? 지우, 돼, 안 돼? 왜안 되는데? 그렇죠. 될 리가 없잖아, 도원 씨. 왜안 된다고요? 자, 또 얘기해야 돼? 피니시는 want 같아, enjoy 같아, like 같아, try 같아. enjoy 종족 아닙니까?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피니시는 목적으로서 동사를 가지고 싶으면 어떤 형태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녀석이다? 동명사 형태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에? 몇번 얘기할까? 됐습니까?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모를 거야. 혹시 알아요?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 뭐 want, hope, plan, decide 이런 거. 오.
그렇죠. 그 다음에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진 동사 enjoy, finish 이런 것도 1학년 때 시험 쳤잖아. 그렇죠? 그 얘기 방금 설명한 거야. 됐습니까? I have just finished it. Have you finished writing the postcard yet? 이라고 물어봤더니 I have just finished writing the postcard. 너나 했던 거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제.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 뻔했네. 그래서 A 풀이 끝났고요. 그래서 to rise는 될 리가 없다라는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둘이서 대화하는 걸 완성시켜 달랍니다. 그래서 영어는 누가 공부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A가 뭐라 그래요? Oh, I forgot to send the letter. 됐습니까? 그랬더니 B가 안심시켜주면서 뭐라 그래요? Don't worry, I have already sent it. 그렇죠. I have already sent it은 뭐 대신 왔어? The letter 대신 왔죠. Don't worry, I have already sent the let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형광펜을 왜 칠할까? 여기다 형광펜 칠하면 얘를 이렇게 쳐다보고 여러분은 뭐라 그러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forget. 자, 이 문장 해석하면 오, 내가 뭐 했었다? 까먹었다, 깜빡했었다. 그 편지 보내는 것을 편지를 보내야 하는데 깜빡하고 안 보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B가 대답이 뭐 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뭐 해버렸다? 보내버렸다. 내가 이미 보내는 행동을 완료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 대신 보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 형광펜 칠한 이유는 forget의 목적으로서 지금 동사가 ing 형태를 가지고 있어. to 부정사 형태를 가지고 있어. to 부정사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sending의 형태는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된다고 했어요. 되는데! 그렇죠. 야, forget. 자, 우리가 구분하는 게몇 가지, 머릿속에 내가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으라 그랬죠. 상자 밖에다가 매직으로, 네임펜으로 뭐라고 썼는 상자랑, want랑, enjoy랑, like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별로 안 했던 마지막 상자, try. 이네 가지 상자가 있다 했고, forget은 이네 가지 상자 중에서 어느 상자 뚜껑 열면 같이 있어? try 하고, forget 하고, remember는 같은 성격을 가진 녀석들이다. 자, 원, 이, 뭐, 이 상자, want 속에 뭐, want, plan, decide 이런 것들 있었고, 얘는 목적으로서 what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I want to go. I plan to go. I decide to go. 이거였죠? 맞습니까? I hope to go. I wish to go. 그래서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I would like to go. 됐습니까? I hope to go. And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쪽이 want, plan, decide 이런 쪽이었고요. 그럼 enjoy 뚜껑 열면 누가 얘는 뭐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ing 형태. 그래서 enjoy, finish. 대표적인 거. keep doing, keep walking. 걷는 것을 계속한다. 그렇죠. 또 뭐? 어? exciting? decide는 투두인데요. 예. 됐습니까? 오케이. enjoy doing, finish doing. 그 다음에 뭐 keep doing. 그 다음에 give up doing 이런 것도 있었고요. stop doing 이런 것도 있었고요. 뭐뭐 하는 것을 그만하다. stop doing. 그 다음에 like 같은 애는 누가 있었더라? like 있으니까 love도 있고 hate도 있고 요거는 얘들은 끝났네 이제. 그 다음에 또 start랑 begin이랑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어딘가 있는 전문가 어디 갔어? 그렇죠. 아우 저 하품하고 앉았네. 됐습니까? 얘들은 어떤 성격까지 내야? to도가 오던 doing이 오던 목적으로서 골고루 잘 먹는 편식 안 하는 애들. 애들 편식쟁이들이죠, 애들은.
난 투두만 좋아. 난 드링만 좋아. 나는 뭐가 와도 상관없어. I like to swim. I like swimming. 됐습니까? 근데 이 try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 얘가 뜻이 두 개가 있다. 얘도 엄밀히 따지면 전부 다 뜻이 두 개가 있었어. try의 뜻은 첫 번째 뭐 하다? 노력하다. 애쓰다. 땀 뻘뻘 흘리다. 같은 뜻들이고. 또 무슨 뜻도 있었다? 재미삼아가 아니고요. 시험삼아 시도해보다 해보다라는 뜻이 다 있어. 시험삼아 뭐뭐 한번 해보는 거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건 분명히 어떤 뜻이다? 다른 뜻이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try 뒤에 to 부정사가 예를 들어서 I try to run 하면 무슨 뜻이라 했어? 나는 뛰는 것을 애쓴다 라는 뜻이라 했어. 이 try의 목적어로서 to부정사가 오면 try의 뜻이 1번 뜻이 된다고요. 근데 try running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 공부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랬는데 뭐 you should try 뭐 speaking much 이렇게 했다. 그래서 you should try speaking much 했다. 그러면 그 뜻은 뭐야? 너는 시험 삼아 한번 많이 말을 해봐야 된다. 그게 그 방법이 너에게 잘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면 시험 삼아 해보는 거야. 열심히 노력하는 거야. 시험 삼아 해보는 거라 했죠. try의 목적으로서 doing이 오면 2번 뜻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얘들도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했는데 forget 뒤에 to do가 오면 언제 일을 잇는다 했어 내가. 미래에 해.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만 얘기하니 똥강아지야. forget to do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잇는다라는 뜻이라 했어. 그래서 결국 이 행동 했단 얘기가 된다. 안 했단 얘기가 된다. 안 했단 얘기가 된다 했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야, 너 오늘 내가 일기예보 보니까 비 온다 했는데 우산 꼭 챙기고 학원 가기 전에 우산도 꼭 챙겨가라 그랬어. 근데 만약에 뜩 왔는데 우산이 없어. 그럼 내가 뭐라 그럴까? I forgot to take an umbrella라고 얘기했겠지. 그래서 내가 뭐 해야 하는 것을 깜빡했다? 우산 챙기고 좀 이따 내가 앞으로 해야 하는 일을 내가 깜빡했기 때문에 결국 그 행동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미래의 일을 잇는다 뜻이라 했어. 근데 forget 뒤에 뭐가 오면 doing이 오면 이건 무슨 뜻이라 했어? 이건 치매 환자라 그랬어. 치매 환자가 forget doing 이란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행동 했었는데 그 어떤 행동 했었다는 사실 잊는다는 뜻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도훈이 맨날 나한테 전화와. 비 뭐야? 어떤 날 나한테 한 번씩 전화 오냐? 도훈이 말고 이제 도훈이 얘안 듣게 이 친구. 됐습니까? 오케이, 수업 다 마치고 이제 문장국 가려 그러는데 저기 우산꽂이에 우산이 하나 꽂혀 있어. 우산이 하나 꽂혀 있고. 여기 가, 아, 이것도 누가 놔두고 갔네. 이거 밖에 우산 같은 거는, 딴거 뭐, 교재 같은 거는 훔쳐가나 애도 없으니까 내가 밖에 놔두고 가는데, 우산 같은 거 훔쳐갈 수가 있으니까 내가 밖에 내둘 수가 없거든. 어? 그리고 뒤를 돌아와, 전화 받았어. 그리고 도원이가 나한테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 I forgot bringing my umbrella. 이럽니다. 그럼 내가, 뭐야? I forgot taking my umbrella. 이럽니다. 이러면 내가 뭐 했었는데 그걸 깜빡했단 얘기야? 우산 가지고 갔었는데 깜빡했어요, 선생님. 우산 가지고 왔어? 안 가지고 왔어, 이거는? 가지고 왔잖아. 이미 한 행동을 깜빡했다는 뜻이 된다고요. 뜻이 달라진다고요. remember도 똑같습니다. forget하고 remember 서로 반대 뜻이죠. 그러면 remember to do 하면 언제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렇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기억해야 된다. 말하는 시점 이후에 해야 할 일을 단디 명심하고 있다. 됐습니까? 그럼 반대로 doing 하면 무슨 뜻이 된다? 이미 과거에 한 행동을 잘 기억하고 있다라는 뜻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만난 김에 됐습니까? 설명드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미래에 편지를 보내야 됐었는데 그 사실을 과거에 깜빡했다. 그래서 to send the letter 했다 안 했다? 안 했단 얘기인 거죠. 깜빡하고 안 보냈다고 얘기하는 거죠. 보내야 하는 것을 깜빡했다니까. 됐습니까? 만약에 I forgot sending the letter 하면 무슨 뜻이 돼버리니까 이 대화랑 안 어울리냐?
편지를 보냈었는데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네. 그러니까 보낼 필요 있어 없어 그건. 필요가 없는 거죠. 보냈는데 그거 깜빡한 것일 뿐이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샌딩이 오면 안 된다. 자, 선생님이 이런 설명 왜 하고 있다? 여러분들 슬슬 학년이 올라가면 이 자리에 샌딩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시험 문제 만나게 될 거니까 미리미리 예방접종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계속해서 2번입니다. 대화. 그래서 A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Are you hungry? 라고 물어봤더니 No, I have just 그렇죠. I have just eaten lunch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eat lunch보다는 보통 eat lunch보다는 좀더 자연스러운 표현, 원어민이 오히려 더 좋아하는 표현은 eat lunch 말고 뭐라고 했더라? Have lunch라 했죠. 이 얘기 왜 하고 있냐? 이 자리에 뭐 써도 상관없다. 그렇죠. had 써도 같은 뜻이다. I have just had lunch. 됐습니까? 나는 방금 점심을 먹었어.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학교 시험에서 현재 완료 시험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어떤 시험 문제도 물론 이런 식의 지금 보이는 대로의 시험을 칠 수도 있지만 어떤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냐? 이 자리에 yes가 맞냐, no가 맞냐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이 자리에 yes인지 no인지 결정 안 되는데 여기 봤더니 I have just eaten lunch라고 돼 있어. 나 방금 점심 먹었대잖아. 그렇죠? 그러면 넌 배고프냐고 물어봤을 때 배고프다 그러겠어? 배안 고프다 그러겠어? 그러니까 여기엔 yes가 아니고 뭐가 봐 당연하다? no가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야. 이거를 Are you hungry? Yes, I have just eaten lunch 하면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 방금 먹는 행동을 완료했다 그래놓고 배가 고프다 그러면 되겠어요? Yes라고 하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은 뭐 하고 있다? 예방접종 하고 있어. 미 여러분들 앞으로 만날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대화하고 있습니다. A가 뭐라 그래요? We should study chapter 3 today, right?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Right. We haven't studied it yet. 그렇죠. We haven't studied 할때 IED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보이냐? Not yet이니까 아직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We should study chapter 3 today, right? Right. We haven't studied it. We haven't studied chapter 3 yet. Chapter 3는 아직 공부 안 했어. 자, 그래서 여기 요렇게 하고. 그렇죠? 왠지 할것 같지 않았어? 그렇죠? 저 이걸 보고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부가 의문문이죠. 그러면 이거는 이거 대신에 뭘쓸수 있겠다 하면 여기 쓱 쳐다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right 대신에 쓸수 있는 건 뭐다? 그렇죠. shouldn't we겠죠. 이거 보고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문법 제목 뭐? 부가의문문 됐습니까? We should study chapter 3 today. shouldn't we? 됐습니까? 우리 오늘 챕터 3 공부해야 되잖아. 맞냐? 아닌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yes we should 라고 얘기한 거 대신에 right 쓴 거죠. yes we should study chapter 3 today. we haven't studied it yet. 그래서 chapter 3 공부하는 것을 완료했다 안 했다? 완료 안한 무슨적 용법이다? 완료적 용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하여 바르게 해석해라. 오케이, 그래서 she has already left. 그래서 이거는 성모야 무슨 뜻이니? 그녀는 이미 떠났다. 그녀가 떠나는 행동을 뭐 했다? 그렇죠. 기대보다 더 일찍 그 행동을 완료해버렸다라고 얘기하겠죠. 자, left 보니까 요 뒤에다가 she has already left. She has already left 서울하고 she has already left
for 서울하고 뭐가 다른지 얘기를 하고 싶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she has already left Seoul의 해석은 어떻게 되고 she has already left for 서울은 뭐가 되는지 좀 이따가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have just finished doing the dishes. 그래서 내가 뭐 했다? 나는 방금 마무리했다, 완료했다, 뭐라고 썼는지 뭐 완료했다 할게요. 방금 완료했다. Doing the dishes. 뭐 하는 것을? 그렇죠. 설거지 하는 것을. 이렇게 써도 알아보죠. 됐습니까? I have just finished doing the dishes. 나는 방금 설거지 하는 것을 마무리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He hasn't arrived at the airport yet. 뭐가 보이냐? 뭐가 보이냐? Not yet 보이죠. 그래서 해석은 그는 아직 공항에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는 아직 공항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He hasn't arrived at the airport yet. Has he arrived at the airport yet? No, he hasn't arrived at the airport yet. 됐습니까? 자, 그래서 민준아, she has already left 서울은 무슨 뜻이야? She has already left 서울은 오케이. 그러면 서울 향해서 간단 얘기야? 서울에 있다가 딴데 간단 얘기야? 그렇죠. 서울에 있다가 서울을 떠났다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고, leave의 뜻은 뭐 하다? 떠나다 또는 뭐 두고 가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떠나버린 거죠. 서울에 있다가 딴 곳으로 갔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she has already left for 서울은 for 서울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한다? 그녀는 이미 서울로 떠났다. 그러니까 이거 이 for가 들어가면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가 서울을 향해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정반대 얘기야. 됐습니까? 오케이. 전치사 for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반대 얘기하는 거고, 내가 이 얘기는 자꾸 왜 한다 그랬더라? 자, 여기에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시험 문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유형의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곧 만나게 돼요. 다음 글을 읽고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해놓고 She has already left Seoul 이렇게 써놓은 문장이 긴글 속에 숨어 있어. 그러고 나서 뭐라고 밑에 써 있냐? 그녀는 서울로 떠났다. 맞아, 틀려. 틀렸단 말이에요. 서울로 떠났다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서울을 떠났다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칼질 하라네요. 케니는 막 서울에 도착했대요. 그렇죠. 칼질. 누가? 케니는 어떻게? 방금. Where? What입니까? Where입니까? Where죠? 그러면 where, what이 아니고 where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전치사가 필요하겠죠. 이 표현할 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도 칼질부터 하겠습니다. 누가? 어찌씨? 어찌? What 명사? 뭐 해버렸다? 사버렸다. 됐습니까? 자 그럼 1번 문장 누가다부터 늘 붙어 있죠. 누가? Kenny has just arrived at 또는 in 합시다. in 서울이 맞겠네요. Kenny has just arrived in 서울.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이미 벌써 그 책을 사버렸어 라는 표현. 누가다? I have already bought the book 하면 되겠죠. already가 왜 이렇게 안 되지? I have already bought the book. 됐습니까? Have you bought the book yet? Yes, I have already bought the book. Has Kenny arrived in Seoul yet? Yes, he has just arrived in Seoul. 됐습니까? Okay. Has를 이상하게 썼는데, Jazz라고 썼는데. 됐습니까? Okay. 이게 지금까지 무슨 용법이었다? 완료적 용법이었고. 그래서 yet, not yet, just, already 같은 부사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다. 그리고 그런 부사들이 함께 사용되면 완료적인 냄새가 강하게 풍긴다. 완료형법은 뭐 중에 하나다? 현재 완료 시제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표현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중에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완료적 용법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방법 무슨 용법? 결과적 용법이죠. 됐습니까? 자, 풀이 안한 문제 있으면 혹시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이 여기 뭐다 타이핑 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결과적 용법에서 그때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더 얘기하면, 자, 결과적 용법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어떤 동작이 과거에 수행되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표현되어 있다. 문장은 한 개인데, 문장은 한 개인데, 한 개의 문장 속에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 결과 현재 어떻게 됐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현재 표현이 들어있는 그런 표현을 보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결과적 용법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재 완료 시제를 처음 설명할 때 우리말에는 현재 완료 시제가 없다라고 얘기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메인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무슨 제용법 때문이다. 결과적 용법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접속사인 뭐? So의 뜻이 뭐니까? 그래서란 뜻도 있죠. 매우란 뜻도 있지만. 그래서 뒤에 현재 시제 문장을 덧붙일 수 있는데 실제 원어민들은 이 문장을 덧붙일 필요가 없겠죠. 됐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말의 현재 완료 시제 중에서 결과적 용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연습할 때는 자꾸자꾸 뭐 해볼 거다? So를 붙여서 말해보라고 얘기할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내 눈치는 보지 마세요. 됐습니까? 자, 그럼 A 하겠습니다. 나는 내 시계를 망가뜨렸어. 그래서 나는 그것을 고쳐야 한다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다가 언제 고쳐야 된다 그럴까? 그렇죠. 나는 현재 지금 그것을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될수 있겠죠. 됐습니까? 언제 망가졌어? 과거에 망가졌어. 그 결과 언제 고쳐야 돼? 현재 고쳐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내 시계를 망가뜨렸어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겠다? I have broken my watch, so I have to fix it. 됐습니까? So I have to fix my watch.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break라는 행동, break의 3단 변신, break, broke, broken 중에서 PP 형태죠. 세 번째. 내가 망가뜨리는 행동을 언제 했어? 과거에 해서 그 결과 언제 고쳐야 돼? 현재 고쳐야만 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과거에 망가뜨리는 행동에서 그래서 현재 고쳐야 된다라고 이 부분의 시제는 무슨 시제다? 현재 시제란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좀더 얘기해 보자 했죠. 됐습니까? 자, 이거 뭔 얘기 해볼래? 뭐 성모야, 뭐 아무 얘기나 해줘봐 여기. 아, I must fix it 하고 같은 뜻이다. 맞아요? 당연히 맞죠. 됐습니까? 뭐 표현하기? 그건 should인데요. 의무 표현이라 했죠. 의무 표현. 됐습니까? 근데 must 말고 하나 더 있잖아. 그렇죠? I need to fix it. I must fix it. I have to fix it. 전부 다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 표현이라 했습니다. I must fix it. I need to fix it. I have to fix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들이 그 차를 파는 행동을 언제 했을까? 과거에 했네요. 그렇죠? 그리고가 있네요. 누구 그들은 새 차를 언제 샀어요? 과거에 샀죠. 여기다가 왜 관로 해놨을까? 여기다가 뭐라고 우리말로 좀더 쓰고 싶어? 뭐라고 쓸래요? 좀 이따 할까요? 지금 하지 뭐. 그래서 누가 언제 무엇을 뭐 한다?
이런 말이 이 문장 속에 들어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그들이 세차를 파는 행동 언제 했어? 과거에 했죠. 오늘 왜 이래? 미쳤나. 그래서 그들은 그 차를 팔아버렸습니다. They have sold a car and they bought a new one. 한 다음에 이제 So they have a new car when now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 문장 속에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원인과 결과를 연결한 접속사 so고 이거 무슨 시제야? 이 속에 뭐 들어있으니까 have 속에 뭐 do 들어있으니까 이런 시제를 보고 뭐라 그래요? 현재 시제라 그러죠. 현재 세 차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이 표현을 어디 안에 다 들어있다?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나저나 이 원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원 지우고 대신 뭐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 이거 문법 제목이 혹시 기억나는 사람? 오! 그렇죠. 부정대명사 라고 가르치는 걸 내가 안 좋아하겠죠. 여러분들 부정대명사 이러면 자꾸 not하고 연결이 되니까. 뭐 나중에 부정대명사 얘기할 일 있으면 또 얘기합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3번. 세라가 내 우산을 언제 가져갔어? 과거에 가져갔어. 그래서 누가? 나는 언제? 그렇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관로하고 쓰면 되겠네. 교재에다가. 현재란 말 넣을 수 있죠. 현재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세라가 내 우산을 가져가 버렸다라는 표현을 일단 영어로 하면 세라 has 뭐라고요? brought my umbrella. So I don't have 뭐 대신 왔지? So I don't have 그렇지 an umbrella지 the umbrella라고 하면 안 되죠. 됐습니까? one은 이번엔 뭐 대신 왔다? an umbrella 대신 왔다. 됐습니까? Sarah has brought 또는 뭐 이거 대신에 뭐 많이 쓰이는 표현은 이것도 가능하겠어요. Sarah has taken my umbrella. 거기에는 bring을 알맞게 고쳐서 넣으라고 했나? 아닌가요? 아 그냥 빈칸인가요? 뭐 take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이거 대신은 좀 더 원어민들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표현은 Sarah has taken 뭐 brought 한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은 Sarah has taken my umbrella.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자꾸 요런 것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 빠뜨리고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I have broken을 추격해서 표현하면 뭐가 된다고 했더라? I've broken 됐습니까? They have sold 추격하면 뭐가 된다고 했더라? They've sold 이렇게도 추격형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건 뭐야? 또 이러지 마시고요. 한번 봐두면 잘 있진 않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so 뒤에 여기에 I don't have an umbrella 이거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라고요. 현재 시제라는 게 중요하다고요. so 뒤에 무슨 시제의 상태 현재 시제의 상태를 알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할 필요가 사실은 있다 없다 이렇게만 말해도 Sarah has taken my umbrella 라고만 해도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야 된단 말이야. 세라가 내 우산 가져가는 행동을 언제 했는데? 과거 했는데 그 결과 현재 누가 우산을 가지고 있고? 세라가 가지고 있고 나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이 한 문장 속에 다 들어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보고 우리말에 없는 시제라고 자꾸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모두 말을 다 해서 나는 누가? 오케이, 무엇에 대하여? 누구한테?
뭐해서? 모두 다 말을 했다. 그래서 누가? 나는 언제? 무엇에 대하여? 어찌? 다 안다. 됐습니까? 아따. 됐습니까? 오케이. 그가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모두 다 말을 해줬어. 자, 여기 말하다가 참 많은데. 그쵸? 말하다가 참 많아, 그치? 근데 그 중에 뭐가 어울릴까? 자, 그럼 단순하게 이렇게 학습하는 게 좋은데요? Speak a about이실까? Say a about이실까? A 하면 여러분들 뭐, 여기가 me니까. Speak me about이실까? Say me about이실까? Talk me about이실까? Tell me about이실까? 예, 아따 다른 거 발음하느라 힘들었어. 됐습니까? 뭐가 제일 자연스러운 느낌 들어? Tell me about it이 제일 어울리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다라는 표현을 할때 써야 될건 tell이고요. 그렇다면 완성된 표현은 뭐겠다? He has told me all about it. So I know all about it well now. 됐습니까? 그래서 그가 나한테 말해주는 행동을 언제 했어? 과거에 했단 말이야. 그 결과, 여기 무슨 시제지, 이거? 현재 시제죠. 언제 잘 알고 있어? 현재 잘 알고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랑 뭐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고, 과거랑 현재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고, 원어민들은 사실, 원어민들에게, 현재 완료가 익숙한 원어민들,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이 표현이 불필요한 표현이라고요. 됐습니까? 충분히 이 속에 다 들어있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입니다. 자, 두 문장이죠? 두 문장 하나로 만드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Lindy went to Sydney. Lindy is still in Sydney. 자, 여기에 선생님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표시할 거고요. 이 부분을 보고 뭐라고 부르는 부분입니까? 주어 동사 별명은 누가다 부분이죠. 맞습니까? 이거 무슨 시제야? 이거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맞습니까? 그러면 해석하면 린디가 언제 시드니로 갔대요? 과거에 갔대죠. 그렇죠? 린디가 현재 어디에 있대요? 시드니에 있죠. 가는 행동 언제 했는데? 과거에 했는데 현재 시드니에 있으려면 그래서 이거의 한 문장으로 표현되는 건 뭐다? Lindy has gone to Sydney. So she is still in Sydney. 됐습니까? 그래서 밑에 문장으로 바꿀 때이 문장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 없어요, 문제에서. 없죠?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이 부분이 갑자기 왜 필요 없어졌을까? 그렇죠.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말에 없는 무슨 시제로 표현했기 때문에, 현재 완료로 했기 때문에, 가는 행동 언제 했는데, 과거 했는데, 그 결과, 이 문장 속에, 시드니가, 아니 뭐야, 린디가 현재 시드니에 있다라는 얘기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Anne left her wallet at home. She doesn't have it now. It은 뭐 대신 왔나요? 그렇죠. Her wallet 대신 왔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이두 문장이었는데 무슨 시제 한 문장하고 무슨 시제 한 문장? 과거 시제 한 문장과 현재 시제 한 문장을 그렇죠. 한꺼번에 표현한 방법은 뭐가 되면 되겠다? Anne has left her wallet at home. 이라고 한마디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굳이 so 뒤에 하고 싶어? 그럼 so she doesn't have it now. 그래서 그 결과 무슨 시제 안 갖고 있다고요? 현재 시제 안 갖고 있다고요.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는 과거 시제랑 현재 시제 몇 문장 필요했는데 두 문장이 필요했는데 몇 문장으로 끝내버렸어. 그래서 두는 행동을 단순 과거의 행동이 아니고 그렇다고 현재 행동도 아니란 말이야.
현재 완료로 해버렸기 때문에 두는 행동을 과거 했는데 그 결과 현재 안 갖고 있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washed the shirt. It is clean now. 내가 무슨 시제에 셔츠를 빨았답니까? 과거 시제에 빨았대죠. 그다음에 그다음 문장 무슨 시제에 깨끗하답니까? 현재 시제 깨끗하대죠. 그러면 굳이 이 부분이 필요 없어지는 됐습니까? 그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I have washed the shirt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So 이제 눈치챘어도 했잖아. Control V 됐습니까? So it is clean now. 그래서 그 결과 현재 언제 깨끗하다고요? 현재 깨끗하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C는 해석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플레이어즈 한번 일단 소리 내서 전부 다세 개, 아, 세 개인가요? 두 개네요. 1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he players have left the stadium. The players have left the stadium. 다음 2번 문장. My sister has eaten my cake.으로 고쳐보자 했죠. 뭐더 케이크 해도 되는데 재미삼아. My sister has eaten my cake.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뒤에 관로를 왜 열어놨을까? 송무야, 관로를 왜 열어놨을까? 그렇죠. 아이고, 됐습니까? 또 한번 넣어보자잉. 됐습니까? 자, 일단 해석 쓰라 했으니까 The players, 누가 다? The players have left. 그 선수들이 뭐 해버렸다? 떠나버렸다. What? 그 운동장을. 됐습니까? 그 선수들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영어로 바로 하긴 힘들 테니까.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래서 한 다음에 우리말로 뭐라고 할지 자유롭게 생각해 봅니다. 뭐딱 정해져 있는 답이 있는 건 아니야. 됐습니까? 근데 딱 하나, 이 뒤에 표현은 반드시 그 시제를 지켜서 얘기를 해야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sister has eaten my cake. My cake으로 쓸게요. 해석은. 그래서 나의 누이라 할게요. 뭐 해버렸다? 먹어버렸다? 무엇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나서 자유롭게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다만 이 뒤에 쓸 것의 시제는 반드시 그거라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민준이는 뭐라고 쓸래? 그렇죠. 그것도 좋아. 그거 틀린 건 아니야. 그러면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연습 삼아 이거 한번 해보자. 됐습니까? 이런 거 한번 넣어보지 뭐. 됐습니까? 그 선수들은 운동장을 떠나버렸어요. The players have left the stadium. 그래서 운동장에는 그 어떤 선수들도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sister has eaten my cake. 나의 누이가 내 케이크를 먹어버렸어. 그래서 한 다음에 지우 뭐라고 쓸래? 케이크 안 좋아해요 그러지 말고. 내 케이크는 없어졌다 뭐 이런 거 써도 되고. 그렇죠? 내 케이크 없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요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거 써도 상관없잖아. 그렇죠. 내 케이크인데 먹었어, 지가. 친구 아니야? 엄마!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럼 이거 영어로 한번 해보자. The players have left the stadium, so 해놓고 아, 한번 트라이 해보자. 성공. 네, 민준이 한번 해볼까? Something? 또 내가 이제 이런 거할때 자꾸 뭐 하고 싶을 때 해요.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줬던 거 이제 슬슬 잊어먹을 때 됐으니까 복습시키고 싶을 때 이런 거 하는 거잖아. 그렇죠? So there aren't
왜 이래? So there aren't any players in the stadium. 됐습니까? 무슨 시제야? 됐습니까? 근데 여기 뭐가 보이는데? 뭐가 보이는데? 뭐가 보이잖아. 그래. 뭐가 보이는데? 오케이.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There are no players in the stadium. Not any는 노라 했죠. 됐습니까? So there are. Well, 어쨌든 뭐가 돼? There aren't any players. There are no players. 어쨌든 계속해서 반드시 무슨 시제라 해야 된다고요? 현재 상태를 굳이 이 말을 할 필요 없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내가 이제 막 뭐 내가 막 야구 시합 티켓 사가지고 그렇죠? 있었는데 막 우리 사장이 자꾸 일 시켰어. 퇴근해야 되는데. 야, 어이 권대리, 이거 좀 마무리하고 가지. 막 이랬어. 어이 김대리, 이거 좀 하고 가지. 어? 벌써 집에 가려고? 아 제가 오늘 야구 경기 표를 5만 원에 사가. 에이, 너 잘릴래? 이거 마무리하고 가. 그래갖고 한 4시간 뒤에 갔어. 그랬더니 막 헐레벌떡 끼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오면서 뭐라 그래. 그 사람이 들어가, 아니 그니까 내가 막 들어가 보려고 이제 4시간 늦게 가고 막 들어가려고 막, 아 늦었어요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면서 나한테 뭐라 그랬어. The players have left the stadium 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떤 스테디움을 상상하게 돼? 텅 빈 스테디움을. 당연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됐습니까? 떠나는 행동 언제 했는데? 과거에 했는데 그 결과 아무도 없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문장 My sister has eaten my cake so I am. 자, 내가 화났다는 표현을 무슨 시제로 얘기하고 있어? 현재 시제로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 C 하고 나서는 오케이, 그거 하기로 했네요. 자, 그래서 My sister has eaten the cake 대신에 eaten 대신에 쓸만한 표현은 My sister has had the cake. 자, 요거 있죠? 요거 has, had를 써야 하는 표현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학교에서 서술형 시험 문제 칠 때 언제 쳐요? 수행평가 할 때 치죠. 니들이 has, had를 과감하게 할 줄 아는지 또는 have, had를 과감하게 쓸 줄 아는지 지켜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have, had나 has, had 얼마든지 가능한 표현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난 내 모자를 잃어버렸네? 외출해버렸네? 밖에 나가버렸네? 자, 그래서 나는 내 모자를 누가 내가 무엇을 내 모자를 뭐 했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동원아 뭐라고 쓸래? 뭐라고 쓸래? 그래서 아니 우리말로 한번 해. 그래서 그것도 괜찮아요. 좋아. 좋고 그거 해도 되는데 요거 해도 되겠지 지금 쓰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그 여자가 어디로 밖으로 뭐 해버렸다? 가버렸다. 됐습니까? 그 여자가 어디로, 이거 우리말 이렇게 써있는데 영어스럽게 하면 밖으로 가버렸다라는 뜻이죠. 여기 우리말에 끈을 이렇게 표시하긴 좀 그렇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속문 뭐라 그럴래? 그렇죠? 됐습니까?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내가 잃어버렸어요. I have lost what?
My cap인가요? My cap 해도 되고 뭐 my hat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I have lost my cap 또는 I have lost my hat 한 다음에 이제 뭐 so I don't have it now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시제야? Don't have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So I am angry 할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오케이 뭐 약간 바꿔서 나는 어제 내 모자를 잃어버렸다로 말하고 싶으면 I have lost my cap yesterday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겠죠. I have lost my cap yester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그 여자가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 여자 뭐라고 할까 영어로? The woman 하면 될 것 같네요. 그쵸? The woman 나만 길어봤자 She has gone out. So she isn't here. Now 써도 되고 됐습니까? 어차피 현재 시제니까 She isn't here now. 됐습니까? 오케이. 실망이야. 오, 성공. 나 어제 모자를 잃어버렸다. I have lost my cap yesterday. 그렇죠. 자. 내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 내가 지금 사기를 한번 쳐본 거죠, 니들한테. 됐습니까? 사기에 넘어간 사람도 있고,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모를 사람도 있고. 그렇죠? 내가 분명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현재 완료 시제 have plus pp는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라고 했고. 그래서 절대로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하고 뭐 쓴다 그랬어. 왜? when에 대한 대답은 쿡이야 덩어리야? 쿡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말로는 나는 어제 내 모자를 잃어버렸어. I have lost my cap yesterday. 하나도 안 틀린 것 같은데 틀렸다고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로 잃어버렸다고 얘기했을 때는 얘를 쓸 수가 없고 속모 말은 좀 굳이 내가 어떤 시점에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은 굳이 yesterday란 정보를 꼭 주고 싶으면 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에서 지금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 배우고 있으니까 이런 정보를 이 문장 속에 집어넣을 수는 없다고요. 됐습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뭔 얘기를 그때 했었냐면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뭐 둘이서 대화 뭐 여러분들 이거 많이 봤으니까 이거 첫 번째 상황이라고 그랬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뭐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는데 만약에 A가 I lost my 뭐 여러분들 더 기겁할 만한 상황 I lost my phone 됐습니까? 그러면 B가 뭐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 그랬다? 그쵸? Did you? find it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 그랬어. 만약에 누군가 I lost my phone 이라고 얘기했다면 did you find it 이라고 물어봐도 된다 했어 이때는. 근데 두 번째 상황 A가 뭐라고 얘기했다면 I have lost my phone 이라고 했다 치자.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따 대고 did you find it 이라고 하는 순간 A가 빡 뗀다 그랬죠. 이 새끼야 I have lost my phone 이라니까. 자 이거는 지금 내가 폰을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무슨 시제로 표현하고 있어? 단순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잃어버린 행동 언제 했고 과거에 했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아 몰라? 모른다고. 그냥 과거에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할 뿐 현재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정보가 I lost my phone에는 안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찾았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 됐습니까? 근데 얘는 지금 분명히 내가 폰을 잃어버렸다고 무슨 시제로 굳이 표현했어? 그렇죠. 과거에 내가 잃어버렸는데 그 결과 현재 안 갖고 있다. 이 뒤에 so I don't have it now가 들어있는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근데 걷다 대고 찾았냐? 이러면 그렇죠. 빵 먹이고 싶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말과 현재 우리말과요.
우리말 자 우리말에는 현재 완료 시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경험적용법입니다. 경험적용법은 제가 뭐 여러분들 시간이 좀 수업 들어오기 전에 정리한다고 내가 뭐 정리하는 말을 못 썼는데요. 자, 그럼 뭐 바로 한번 써보죠. 자, 그래서 지우야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곧 현재 완료 시제에서 막 배우겠지. 어, 근데 네 친구가 현재 완료 시제 하나도 모르겠대. 경험적용법 좀 설명해달래. 뭐라고 설명해줄래? 응? 아! 깔끔하다. 뭐, 한 적 있다에는 뭐, 본 적 있다, 가본 적 있다, 먹어본 적 있다. 됐습니까? 맞아본 적 있다, 때려본 적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나쁜 짓 해본 적 있다. 해본 적 있니? 담배 피워봤어?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아, 삥 뜯어봤어?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래, 맞아. 어, 한 적 있다야. 됐습니까? 근데 좀 부족하죠. 이렇게만 설명해 주면 친구가 너 좀 꼬라볼 것 같은데. 거기 이제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도 설명해 줘야 됩니까? 어? 같이 많이 사용하는 부사. 됐습니까? 그래서 같이 많이 사용하는 부사로서는 일단 우리말 뜻을 먼저 쓰면 어떤 뜻을 가진 부사가 있었더라? 지금껏 하고 그 다음에 이거랑 똑같은 뜻이 한 번이라도 라는 뜻이에요. 이거 같은 단어예요. 됐습니까? 너는 지금껏 코끼리 본 적 있니? 너는 한 번이라도 코끼리 본 적 있니? 다른 거 물어보는 거야? 똑같은 거 물어보는 거야? 똑같은 거죠. 됐습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절대로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부사도 같이 쓰이기도 하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덩어리적 전해란 뜻을 가진 말도 쓰이죠.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우리말에 없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덩어리적 전해를 다른 말로 하면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전해. 됐습니까? 뭐 이런 걸로는 뭐 3일 전에 이런 게 해당되겠죠? 3일 전에는 이 느낌입니까? 아니죠. 3일 전에는 영어로 어떻게 하더라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예.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 뭐 이거 말고도 한 100 무수하게 많은 부사들이 사용될 수 있는데 그 무수하게 많은 부사를 다 여기 쓸 수는 없고 그 무수하게 많은 부사들은 전부 지금 쓸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야. 뭐지? 어 영어로? 어, 일단 몇 번이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경험적용법이 함께 쓰이 몇 번이나 뭐 중국에 가본 적 있니? 몇 번이나 코로나 걸려본 적 있니?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럼 영어로 씁시다. 이제 지금껏 한 번이라도 라는 뜻의 부사는 뭐였다? ever.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절대로 아니다 라는 뜻의 부사는 never. 또 네이버로 보이는 친구는 없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시간의 덩어리 직전에 그렇죠. 3일 전에는 뭐지? 3 days ago는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3 days ago는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3 days ago 같은 이러한 표현들 됐습니까? 뭐뭐 ago 같은 표현들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현재 완료 시제랑 한 문장 속에서 쓰이겠다 안 쓰이겠다 안 쓰이겠다고요. 됐습니까? 둘이 멱살 잡고 싸운다 그랬어. 됐습니까? 네가 왜 여기 있어? 난 덩어리고 넌 국인데 이러면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몇 번이나 라는 질문을 영어로 하면 뭐였더라? How many times 라 했죠.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은 무한이죠. 무한. 그렇죠? 우리 한 13개까지만 가볼까? 무한 개 중에서 13개까지만 가보자. 일단 once, twice, two times, three times, four times, five times, six times, seven times, eight times, nine times, ten times, 11 times, 12 times, 13 times 이런 것들이 있겠죠. 됐습니까? 난 13번 가봤어.
나 코로나 13번 걸려봤어. 그쵸? I have caught COVID-19 13 times.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도 이게 이제 현재 완료의 경험적 용법과 흔히 많이 사용되는 부사들이라고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time은 몇 가지 뜻이 있다고요? 뭐하고 뭐? 일단 먼저 만난 뜻은 시간.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번 횟수. 시간이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없다 그랬어. 됐습니까? 하지만 번 횟수란 뜻일 때는 얼마든지 셀수 있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하잖아. once, twice. 됐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A부터 얘들을 알맞게 집어넣으랍니다. 됐습니까? 일단 3단 변신 중에서 이 친구, 이 친구 둘은 3단 변신에서 공통점이 있죠. 그쵸? 왜? 어떤 공통점인데? 얘들 둘은 불규칙이죠. 그래서 it의 3단 변신, it ain't it은. 그 다음에 meet의 3단 변신, meet, met, met. 그 다음에 얘들은 ed만 붙이면 되는 애들이죠. climbed, climbed. play, played, played. 됐습니까? 자, 밑줄 쳐놓은 것들 쭉 봤죠? 그쵸? 왜 밑줄 쳐놨는지는 너무 뻔하죠? 그쵸? 자, 다 만든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완성하면 어떻게 됐다? I have many times. I have met his cousin many times. 뜻은 뭐고? 누가다? 나는 만나 본적 있다. Whom? How many times? 그렇죠. 여러 번. 됐습니까? 이걸 또 애들 보면 가끔씩 좀 이상하게 영어 공부하는 애들 뭐라고 해석하는 애들이 있을 것 같아. 많은 시간 이러고 있습니다. 뭔 많은 시간 같은 소리가 하고 있네. 많은 시간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Much time이죠. 셀수 없는 건 much로 많은 양이 많음을 표현해야 되겠죠. Many times는 많은 시간이 아니고요. 여러 번. 됐습니까? 자, 그래서 도훈아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래? 그렇죠. 뭐라고요? How many times have you met? 그렇죠. 뭐라고 물었더니 How many times have you met his cousin? 했더니 대답이 I've met his cousin many tim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준비됐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테히 has climbed the mountain twice. 그래서 김태희가 그 산을 몇번 올라가 봤대요? 두번 올라가 봤죠. 됐습니까? 오케이. 누구랑 같이 갔을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다? How many times has 테희 climbed the mountain? How many times has she climbed the mountain? She has climbed the mountain twice. 오케이, 트와이스랑 같이 올라왔다는 얘기인가? 계속해서 the woman has eaten Vietnamese food three times. 됐습니까? The woman has eaten. 그녀가 그 여자가 뭐 해본 경험이 있다? 먹어본 경험이 있다. What? Vietnamese food. How many times? 됐습니까? 그래서 how many times? Has she eaten Vietnamese food라고 물어봤겠죠. 몇번 먹어봤니? How many times has the woman eaten Vietnamese food? She has eaten it three tim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빈 has played the piano in front of his classmates once. 그래서 우빈이가 뭐 해본 경험이 있다? 피아노 연주해 본 경험이 있다. Where? 그의 반 친구들 앞에서 How many times? 한 번. 그러니까 한번반 친구들 앞에서 has played, he has played the piano. 그러니까 오케이. 반 친구들 앞에서 축구를 한번 해봤으면 우빈이가 반 친구들 앞에서 축구를 한번 해봤으면 우빈 has played soccer in front of his classmates once. 그래서 축구하다, play soccer, 피아노 연주하다, play the piano. 어떨 때는 정관사 더를 넣어야 되고, 어떨 때는 더를 넣으면 안 된다 했죠. 주로 어떤 공을 가지고 노는 운동을 하다 할 때는
play baseball, play soccer, play basketball 도를 쓰면 안 되고요. 반면에 play를 가지고 어떤 악기를 연주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악기 연주하는 거는 특별해, 안 특별해. 그래서 악기 이름 앞에 정관사 도를 꼭 붙여. play the violin, play the cello, play the piano. 됐습니까? 오케이. 피아노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더라? 그렇죠. 그래서 피아노의 복수형은 뭐 그런 얘기 우리 한적 있죠? 됐습니까? 또뭐 나중에 또 자세하게 또 얘기할 날이 또 오겠죠. 이즈만 하면 한 번씩 얘기해 줘야지.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B. 칼리라랍니다. 누가 그 누구도 어떻게 지금까지 where 화성에 뭐 해본 적 없다? 가본 적이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 같으면 이 시험 문제를 왜 이따위로 만들었는지. 그렇죠. 교재 시험 문제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난 불만이야. 그렇죠? 아, 그 관로 같은 거왜 하는 거야, 그렇지? 맞죠? 오케이. 그래서 nobody has gone to Mars인데 여기다가 지금 것을 넣으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Nobody has ever gone to Mars 하면 당연히 틀렸죠. 됐습니까? 자, 선생님 가다입니다. 가다. 가다를 써야 된다. 가다. Go. Go의 3단 변신. Go went gone. 자, 이거는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겠죠. 몇 가지를 비교했더라? 세 가지 비교할 때 얘기하겠죠. 그래서 얘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 누구도 화성에 뭐 해본 적 없다. 있어 본적 없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Nobody has ever been to Mars. 됐습니까? Ever의 위치는 누구의 위치? Not. 그렇죠? Not보다 더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였더라? Never겠죠. 똑같은 얘기 어떻게 할수 있냐? 노네. 노네. 그렇죠? 노잖아, 노. 아까는 얘를 이렇게 만들었더니 노가 됐고 다시 뽀개면 뭐가 튀어나올까? 이렇게 해도 똑같은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더 강하게 그리고 빈도부사지. 빈도부사의 위치는 누구하고 똑같은 위치라고요? Not이 들어갈 위치하고 똑같아야겠죠. Nobody has not been to Mars 하고 no, anybody has not been to Mars 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다. 됐습니까? No는 뽀개면 뭐가 된다? Not any. Not any는 합치면 뭐가 된다? No가 된다. Nobody has ever been to Mars. 그 다음에 칼리라랍니다. 그래서 누가? What? How many times? 만들어 본 이따구로 하면 안 되겠죠. 이 부분은 무슨 시 덩어리, 하다 시 덩어리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부터 하면 되겠죠. 메리가 만들어 본적 있다라는 말로 시작하겠죠. Mary has made what? Pizza. How many times? Many times. 됐습니까? Mary has made pizza many times.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Mary has just made pizza면 완료경험 계속결과 중에 뭐가 되는 거죠? 완료가 되겠죠? 근데 just made 이런 게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 이번엔 보입니까? Many times는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How many times? 셀수 없이 여러 번이죠. 그래서 이번엔 경험적 용법의 냄새가 난다. 됐습니까? 여러 번 만들어 본적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전에 연을 날려본 적이 있다. 에 전에라는 말에 밑줄을 왜 꺾게? 오케이.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전에 연을 날려본 적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순간 날렸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시간의 덩어리 속에서 날려봤다는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은 뭐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그렇죠. 언제 전에가 아니라고 우리말에 없는 전에라고요. When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는.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전에가 아니고 어떤 전에라고요?
그렇죠. 덩어리 전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시간의 덩어리 속에서 날려본 경험이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누가 다부터 하면 되겠, 아,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누가? How long? What? 뭐 해본 적 있다? 날려본 경험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날려본 적 있어요. I have flown. What? A kite. How long? Before. I have flown a kite before.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묻는 말은 이런 말이 형성됐겠죠? 누구는? 너는? 언제가 아닌 언제? 무엇을? 너는? 뭐 이런 거 넣을까 말까?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겠죠? 뭐 해본 적 있니?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럼 넌 날려본 적 있니가 누가 다 덩어리죠? 거기에다가 한 번이라도란 말 넣어볼게요. 너는 한 번이라도 날려본 적 있니? Have you ever flown? What? A kite. How long? Before. Have you ever flown a kite before? Yes, I have flown a kite before. 난 전에 날려본 적 있어. 됐습니까? 요거 대신에 내가 3살일 때 연을 날려본 적 있다.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우리 말론 자연스럽죠. 그쵸? 우리 말론 자연스러워. 그래서 I have flown a kite 전에 대신에 내가 3살이었을 때를 바꿨으니까 내가 3살이었을 때를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When I was 3 years old. 그쵸? 근데 이런 거 넣을 수 있다 없다?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학생들이 이거 자꾸 틀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현재 완료 시제는 우리말에 없다고요. 우리말은 되게 자연스러워. 나 3살 때연 날려본 적 있어.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영어로 I have flown 이라는 시간의 뭐적 표현? 덩어리적 표현이며 When I was 3는 이거는 덩어리야, 쿡이야? 왜 쿡이야?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When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시간의 덩어리 시제와 쿡은 함께 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말 넣을 수가 없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난연 날려본 적 있어 라고 그러니까 둘이서 대화를 하는 거야. A가 Have you ever flown a kite before? 라고 물어봤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날려본 적 있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I have flown a kite before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상대방에게 정보를 더 주고 싶어. 내가 언제 날려봤는지를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다가 내가 3살 때 날려봤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면 새로운 문장을 덧붙여야 돼. 어떤 식으로 덧붙여야 되냐? I did it when I was 3라는 자, 이건 무슨 시제 표현이야? 단순 과거 시제 표현을 붙여야지만 그래야지만 언제 그걸 해봤는지 정보를 주고 싶으면 주절의 시제가 무슨 시제인? 단순 과거 시제의 문장을 새로 써서 언제 그 행동을 했었는지를 전달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해석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죠? 누가다? We have seen. What? His concert. How many times? Once. 그래서 우리는 뭐 해본 적 있다? 본적 있다. 뭐 선생님이 뭐 영어 문법 공부할 때는 끊어읽기 순서대로 뜻을 써도 상관없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콘서트 한번 봤어. How many times have you seen his concert라고 물었겠죠. How many times have you seen his concert? 몇번본적 있니? 너희들은 너희들도 유인 건 아시죠? you는 단수도 you고 복수도 you니까 How many times have you seen his concer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끊을게 하면 누가다? They have never been to where? Waterpark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그들은 가본 적이 없다.
그대로 워터파크에 한 번도 가본 적 없어.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안 가봤다 하면 여기다가 모두 덧붙여도 되겠다. 이런 말 덧붙여도 되겠죠. They have never been to a water park before. 그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시간의 덩어리 속에서 been to water park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더? Bob has ridden what? How long before? 됐습니까? 그래서 Bob은 타본적 있다. 무엇을? 시간의 동어리적 전에.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 3단 변신 다 한번 써보면 뭐였더라? ride. 그쵸. 그 다음에 road. ridden. 방금 Bob has ridden이라고 읽었다, 이 똥강아지야. 됐습니까? ride, road, ridden.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빠짐없이 다 했나? 그 다음에 난 중국에 두번 가봤고 피터는 전에 그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고 이랬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누가? 나는 where? How many times? 뭐 있어 본적 있다. 됐습니까? 이거 가본 적 있다 하면 고 자꾸 떠올리면 망하는 거라 했어. 됐습니까? 저 누가다? I have been to China twice. I have been to China twice.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부릉부릉 부릉부릉 부릉 부릉부릉 부릉부릉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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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Have you been to China? 뭐라고요? Times, have you been to China? 뭐 물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을까? Where have you been twice? 됐습니까? Where have you been to? To 넣어도 되고요. 어디에 두 번 가봤어가 되겠죠, 이번에는. 됐습니까? 자, 오래간만에 이거 한번 물어볼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누가 중국에 두 번 가봤니가 되겠죠. 그렇죠? 누가 중국에 두 번 가봤니는 성모야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도원이 의견은 누가 중국에 두 번 가봤어? Who have been to China twice? 의견을 얘기하라 했어?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맞는 것 같다. 어, 같은 의견입니까? 같은 의견입니까? 어떻게 생각해? 어? 후. 자, 지금 내가 갑자기 내가 이게 궁금하다는 짓은 왜 했죠? 문장에 뭐가 의문사인 의문문 만들어 보라고요. 문장에 주어가 의문문일 때는 그동안은 계속 얘가 얘를 타놓고 가라고 봤어. 됐습니까? 이래야 궁금할 때는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China 였어. 어순이 바뀌죠. 나머지는. 근데 문장에 주어가 궁금할 때는 어순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데 후는 문장에서 누구처럼 행동한다고요? He, she, it. 학교 선생님들 용어로 뭐? 3인칭 단수 취급해야 된다고요. 대답 듣기 전까지는. 됐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궁금할 땐 Who has been to China twice? 라고 물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거 설명 몇 번 할게. 6번 했어요. 됐습니까? 이제 몇 번 남았어요? 2번 남았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두 가지 문장의 주어가 궁금할 때는 다른 의문문과는 달리 어순 변화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거 한 가지 얘기했고 그리고 현재 시제일 때 주의해야 될 건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고요. 됐습니까? 방금 얘기했는 거 다 이해되죠? 됐습니까? 이해된다 그랬어. 분명히.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엔 이거는 뭐 상관없는 건데 여러분 이해된다 했으니까 The boys in the room are my friends. 뭔 소리지? 그렇죠. 방 안에 있는 개들 내 친구들이야 이러고 있어.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뭐가 궁금하다고 할것 같아?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대답을 듣고 싶은 의문만 만들어 보라고 할것 같아. 이 대답 듣고 싶다 하겠죠. 이 대답에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었겠어? 누가 네 친구냐고 물었겠죠. 그래서 누가 네 친구야? 그랬더니 방 안에 있는 걔들 내 친구들이야.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노우나 뭐라고 물어보겠다. 그렇죠. Who is your friend? 라고 묻겠죠. 됐습니까? Who is your friend? 했는데 여러 명이 내 친구니까 어쩔 수 없이 The boys in the room are my friends. 그래서 문장의 주어가 궁금할 때는 자 여기에 be 동사 뒤에 your friend 있고 be 동사 뒤에 my friends 있죠. 오케이. 어순이 바뀌고 있어? 안 바뀌고 있어? 안 바뀌고 있죠. 구조적으로. 하지만 다만 뭐만 차이가 있다? who를 뭐 취급하고 있다? 단수 취급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who is라고 묻고 대답은 여러 명이니까 they are my friends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케이. 오 이제 동원이 슬슬 좀 눈치 좀 채네. 그치? 됐습니까? who has been to China twice 했고 I have been to China twic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오케이.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피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전에 무엇을 뭐 해본 경험이 있다? 들어본 경험이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다? Peter has heard what? The news. How long before? Peter has heard the news before.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됐습니까? 자, 이거 자,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자꾸 하고 싶은 얘기는 얘 대신에 뭘쓸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느냐. 얘 대신에 이걸 쓰는 거랑 같은 의미란 말이야. 됐습니까? Since he was born 했듯이 뭐길래? 그렇죠.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다. 시간에 이거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지 when에 대한 대답이 아니죠. 뭔가 여기에 이런 게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얘랑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얘랑 뭐 하기 시작한다고? 멱살 잡고 싸우기 시작한다고요. 왜? 얘는 시간의 뭐 표현? 덩어리. 얘는 뭐? 쿡. 왜 쿡이야? 무슨 뜻이길래? 그가 태어났을 때.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렇게 같이 못 쓰고, 그가 태어나서 지금까지라든지, 또는 이걸 간단하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before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지금 얘기하는 비포, 여러분들이 만나본 비포,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본 비포 중에서 이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번호 몇 번째 번호가 되는 거지 이건? 그렇죠. 번호 3번이 되는 거죠. 뭔 소리예요, 선생님? 여러분들이 비포를 이런 비포 만나본 적 있어? 잠깐만 뭐. 그게 3번 비포가 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일단 제일 먼저 만나본 건 뭐? I wash my hands before 뭐야 비프로라 그래. 뭐 이런 비포 제일 먼저 만나봤죠. 이게 1번이죠. 비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이게 뭔 소리냐. 그 다음에 배웠던 건뭐 I wash my hands before I 와우 욕 나온다. have dinner 이런 비포도 배웠죠. 그쵸? 그 다음에 이게 3번 비포죠. 됐습니까? 자, 얘를 보고 뭐라 그러지? 전치사. 됐습니까?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이죠, 이거. 이건 when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저녁 먹기 전에 난손 씻는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문법 이름이 뭐였더라? 접속사가 등장하면 한 문장 속에 뭐가 두번 등장한다고요? 그렇죠. 누가다가 주어 동사가 두번 나올 수 있게. 이건 접속사 before, 얘는 전치사 before.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무슨 사야? 부사. 왜 부사지?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니까. 됐습니까? 자, 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일단 부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역할 세 가지를 구분해 보는지, 아니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파악해보면 된다 했는데요. 부사 구분은 첫 번째 역할로서는 얘가 하는 역할은 부사가 하는 역할은 어찌시라 할게. 부사를 어찌시라 하니까 어찌시가 하는 역할 세 가지는 뭐하거나 뭐한다? 어찌하다, 어찌어떤, 어찌어찌 만든다. 됐습니까? 천천히 걷는다. I walk slow야, I walk slowly야. 됐습니까? I speak kind야, I speak kindly야. 그게 어찌하다를 만들고 있어. 어찌 말한다고? 친절하게 말한다고. 어찌 걷는다고요? 천천히 걷는다고요. 어찌어떤 만드는 건 she is very beautiful 할때 very겠지. 그녀가 어찌어떻다고? 매우 아름답다고. 그건 어찌어떤 만드는 부사. 그 다음에 thank you very much. 어찌어찌 고맙다고? 매우 많이 고맙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건 역할로서 구분하는 거 부사 구분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방법은 뭐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다. When, where, how, why? 됐습니까?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됐습니까? 그게 부사들이다. 성모 막 눈에서 막 빛이 바짝바짝바짝 난다. 그렇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거 완료했고 뭐 결과했고 선생님 뭐 외우 선생님이 외운 순서가 완료 경험 계속 결과라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교재의 순서는 완료적이었고 결과적이었고 경험적이었고 마지막 남은 건 계속적입니다. 됐습니까? 자, 계속적 용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야 될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적 용법의 개념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계속적 용법이 가장 제가 느끼기에는 현재 완료 시제랑 잘 맞는 것 같아. 자, 현재 완료 시제가 무슨 표현이라 했어?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라 했으니까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계속 뭐를 해왔다는 얘기할 때 가장 적합하겠죠. 과거에 어떤 행동을 해서 선생님 현재 완료를 설명할 때뭐 여기도 있네. 이 그림 좋아하는데 기준인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행동을 과거에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떤 일을 과거에 해서 그것을 계속했고, 지금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계속적 용법이다. 됐습니까?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쭉 한다. 오늘 시간 다 설명하겠나? 잠깐만요. 뭐 자꾸 같은 사람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잠깐 해야 되겠다. 자, 계속적 용법은 이미도 얘기했듯이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는 경우에 계속적 용법인 냄새가 확 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자꾸 완료 경험 계속 결과라는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실제 문제 풀이, 워크북 풀이 한다든가 이런 것들 할때또 실제 학교에서 현재 완료 시제를 배우고 나서 현재 완료 시제 설명을 할때 이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게 아니고 완료적인 느낌도 들고 계속적인 느낌이 드는 것도 있고 이렇게 약간 섞여 있는 느낌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이게 무조건 완료야, 이건 무조건 결과야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과거와 현재를 한꺼번에 얘기한다는 것이 큰 줄기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사용되는데 일단 얼마나 오래를 영어로는 뭐였더라? 그렇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 얼마나 오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총몇 가지 방법이 있냐? 총세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용법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how long에 대한 대답. 자, 영어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뭐 동안이라고 얘기하든지, 됐습니까? 뭐뭐 동안이라고 답을 하든지, 아니면 누가 뭐뭐한 이후로, 아, 이건 나중에 쓰고. 어떤 것이 할게요. 어떤 것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대답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누가 뭐뭐한 이후로 지금까지라는 표현 방법. 총세 가지가 있으니까. 어떤 것 이후로, 여기도 뭐, 지금까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영어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지? 그렇죠. For 3 years. 됐습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했냐?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라고 했었어.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할때 전치사 뭘 쓴다고요? For. How long? For 3 years. 얼마나 오랫동안? 3년 동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떤 것 이후로라는 표현은 예를 들어서 뭐 할까? 어젯밤 이후로 지금까지 해볼까요? 어젯밤 이후로 지금까지 since last night 하면 되겠죠. Since last night. 어젯밤 이후로 지금까지. Since yesterday. Since this morning. Since 1993. 됐습니까? 어떤 연도가 올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누가 뭐뭐한 이후로 지금까지. 뭐 내가 너를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내가 너를 만난다. 내가 너를 만난다라는 표현은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되죠? 내가 너를 만난 후 지금까지를 만들 예정인데, 그럼 내가 너를 만나는 행동은 언제 하는 행동인 거야? 그렇죠. 그럼 내가 너를 만났었다부터 먼저 만들면 I met you죠. 그럼 이건 내가 너를 만났었다고요. 내가 너를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고 그랬더라? Since I met you.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since last night 할때 하고 since I met you 할때 since는 똑같은 걸 썼는데 같은 놈입니까? 다른 놈입니까? 문법적으로 다르죠. since last night 할때 since를 보고 무슨 사라 불러요? 그래서 since last night 할때 since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전치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ince I met you 할때 여기에 누가 다 보이네. 그러면 since I met you 할때 since를 보고는 뭐라고 불러요? 접속사라고 부르죠. 됐습니까? 자, 나중에 얘기할 건데 자, 너 때문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너 때문에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까?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가 못생겼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because of you are ugly. 엉글리 됐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건 지금 얘기하는 건 이거는 because는 전치사랑 접속사를 다할수 있습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의 역할만 하는 녀석입니까? 둘 중에 하나 뭐만 할수 있어? because는 접속사만 되는 녀석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하고 싶으면 뭘 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 정석이야, 얘가. 근데 before라든지 after라든지 이런 애들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 애야. since도 마찬가지야. since도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기 때문에 since 어떤 것도 되고 다른 설명으로 하면 since 어떤 것도 가능하고 since 누가 다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현재 완료시제 특히 요 표현 사용했을 때 조심해야 될거 얘기한 적 있어. 이런 표현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너를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행복하다 이런 거 문장으로 한번 해볼까? 그럼 나는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계속적으로 행복하면 내가 덩어리적으로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I have been happy.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since I met you. 됐습니까? 자, 접속사 들어갔으니까 뭐가 두번 등장할 수 있다? 주어 동사 두번 등장할 수 있죠. 여기는 근데 무슨 시제야? 현재 완료 시제, 내가 행복한 상태를 언제 시작해서? 과거에 시작해서 계속 행복했고, 지금 이 순간도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있어.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거는 이 녀석만 따지면 이건 무슨 시제라 해야 된다 했어, 반드시. 단순 과거 시제라 해야 된다 했어. since 뒤에. 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바뀌었어. 나는 since는 죽어도 쓰기 싫고, 무조건 when을 써야 되겠다 싶으면, 그렇다면 어느 부분이 양보할 수밖에 없냐? 이 부분이 양보할 수밖에 없어. 자, when I met you는 무슨 뜻이야? 내가 과거에 너를 만났었을 때죠.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뀔 수밖에 없다. 그렇죠. I was happy. 나는 행복했었다. 그래서 when I met you는 단순 과거 시제를 써서 쿡이야, 덩어리야. 쿡이죠. 근데 얘가 뭐가 되는 순간
since로 바뀌는 순간 이 부분만 따지면 내가 과거에 너를 만났었단데 얘가 마치 쿡 찍고 나서 얘가 곡괭이로 끌고 어디까지 오는 역할을 한다? 현재까지 쭉 끌고 오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된다? 내가 너를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니까 when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어버려. 아우롱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니까 여기 뭐가 가능해졌다? I have been happy가 가능해진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since 뒤에는 단순 과거 시제가 와야 된다는 거, 요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막 마치 수학 공식처럼 하는 애들이 뭐라 그러고 있냐? 선생님 이거 틀렸어요. 우리 배우고 있는 거 현재 완료 시제인데 여기 왜 이렇게 됐어요?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아 잘했어 나 이러면서.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여기가 내가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행복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 부분은 내가 어느 시점에 너를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과거 시점에 너를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여기는 단순 과거 시제여야 돼. 됐습니까? 무슨 절? 그래, 주절이잖아. 됐습니까? 주인이 되는 절. 여기는 그러면 얘가 주인이면 얘는 뭐라고 그러겠어? 종이니까 종속절이라고 배운 적 있죠. 접속사 할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요 정도 호흡이면 보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워크북 어디까지? 포커스 22까지 워크북 풀려 있어야죠. 문제풀이 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